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도 많으셨죠. 오늘은 어떨지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현영 캐스터. 자, 오늘도 덥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내 비가 내렸던 지난주에 비하면 한결 꿉꿉함은 덜하지만 대신 태양볕이 기승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열기가 대단할 텐데요. 볕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을 착용하면 체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하늘에 볕이 뜨겁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4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비가 조금 지나는 강원 영동 지역은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 걸로 보여서 폭염특보도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카페인 음료나 술은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생수를 드시는 게 좋겠고,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 반려견을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일상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면서 기온이 약간 내려갈 텐데요. 여전히 30도 안팎의 낮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무더운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드는 만큼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